90일 통큰통도 가이드 25일차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3장 역대상 18장에서 20장 10편 60편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10편 4편에서 6편 8편에서 13편입니다. 기브온에게 원수를 갚게 함 블레셋과의 전쟁 21장 본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니며 다윗의 통치 말년에 대한 것이다. 본장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하여 3년간 기근이 있게 되자 기브온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과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다. 다윗의 찬양 22장 다윗은 자신의 파란 많은 생애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한다. 이 찬양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먼저 구원의 터전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여러 정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오셨던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구원받게 된 원인을 밝혔고 자신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찬양했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송영으로 끝을 맺는다.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용사들 23장 본장은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던 때 곧 범죄 이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와 그와 동시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상황과 다윗 왕의 용사들에 대한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다윗의 승리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역대상 18장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의 아람 등과 싸워 연승하면서 계속 영토를 확장시키고 행정도 점차 조직화시킨다. 다윗이 계속 승리한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욕 13절 다윗의 승리 암몬 아람 역대상 19장 다윗은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하눈에게 사자를 보내서 조문을 하였다. 그러나 하눈은 이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아람 시리아 군대를 고용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다. 다윗은 요압을 보내 이들을 무찌른다. 다윗의 승리 암몬 블레셋 역대상 20장 다윗은 계속해서 암몬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다. 승전을 위한 기도 위로를 간구 시편 60편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인 패배 후에 하나님의 도움심을 믿고 승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구조사와 징벌 다윗의 회개사마 24장 다윗은 자신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이어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고난 중에 기쁨 원수로부터의 보호 간구 10편 4편 5편 4편은 고난 중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대적들이 회개할 것과 고난 중에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5편에서는 악인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징계의 자비를 구함 6편 다윗의 회개시 중의 하나로 자신이 당하는 육신의 병과 마음의 고통과 이들에 대한 대적들의 모욕을 자신의 죄값으로 생각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 8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 악인의 심판을 구함 9편 10편 다윗은 자기가 획득한 과거의 승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해 11편 다윗은 사울의 박해나 혹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피할 곳이 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다. 의인의 보호를 구함 12편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거짓말하는 자가 늘어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다. 오랜 환난 중에 기도 13편 다윗은 오랫동안 극심한 고난에 처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오늘의 통독 묵상입니다. 다시 3년 계속 기근에 대해 다윗이 간구합니다. 이유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의 정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 우리아를 비밀리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다윗의 용사의 목록에서 드러내십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합니까? 그것의 인위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을 경험해 보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동안 신의로 살았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요압을 보내 그치게 하셨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독촉합니다.
인의의 결과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일로 인해 다윗이 제사드린 곳인 아라오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대상 22일, 대하 3일. 인간은 인의를 시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제부터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1편은 신이고 로사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후로 시편은 신이고 한 사람의 고백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다윗의 애가의 배경은 주로 도망다니며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구원자, 피난처, 방패, 구원의 불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처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살기 위한 오늘의 적용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시편에서 찾아 나의 기도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91통 큰 통독 가이드 25일차 내용입니다.